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데이비드 알드리지는 케빈 듀란트를 대체하는 것보다 카이리 어빙을 대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 누구도 어빙이 할 수 있는 걸 하지 못한다고 했네요. 명장 필 잭슨 감독은 자신이 만약 프랜차이즈를 세운다면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보다는 빌 러셀을 코어 선수로 선택할 것이라고 했고 그 이유는 그가 11개의 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마이클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이 스카티 피펜의 전 아내인 라사 피펜과 마이애미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는 스테픈 커리가 6피트 4인치 이하의 신장을 가진 선수 중에서는 고트라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아레나스는 레리 버드가 올타임 탑10에 드는 선수가 아니라고도 말했는데 올드스쿨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몇몇 뉴욕 관계자들은 도노바 미첼 트레이드에 있어 클리블랜드의 제안보다 자신들의 제안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타가 자신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군요. 차가운 남자 카멜로 앤서니의 보스턴 행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상황이며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커스 스마트는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트레이드 루머에 언급되면 이는 곧 다른 팀들이 그 선수를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칭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일 라우리가 뚱뚱해 보이는 것이 풋볼 패드 때문이라고 했던 팀 하더웨이가 라우리에게 플라핑을 그만하라고 말했는데요. 자꾸 플라핑을 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